그런 사람으로 보이나, 아가씨들? 우리 아가씨 아닌데. 어이구, 그럼 아저씨인가?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이쁘게들 생기셨나. 아, 가만. 저 그럼 아저씨가 말이야. 이 개혁 기념으로 선물 하나씩 줄까? 정말이세요? 공짜로요? 그럼. 그래, 여기 이 도깨비 인형 하나씩 줄게. 와,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다, 그치? 그럼. 우리 도깨비는 이 뿔도 나고 도깨비 방맹이도 들고 있지만 아주 순박한 도깨비예요. 자, 하나씩 가자. 고맙습니다. 자. 그리고 니들 일제 좋아하지? 네. 오, 잘됐어. 우리 가게 일제 용품 50% 할인이니까 자주 들러와야 돼. 응? 정말이세요? 이거 싸요? 비밀이야. 안 가르쳐줘. 어? 니들도 왔네? 오! 이 다들 친구들인가 보지? 응? 어? 씨가 이거 선물하러 줬다. 어? 그럼 우리나? 아저씨, 우리도 주세요. 신이다. 안 줄래? 아니, 우리도 주세요. 알고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산다고요. 네? 아닌 것 같은데. 정말이에요. 우리도 주세요. 그래? 좋다. 그럼 너희들 게임팩을 줄게. 사무라이가 나오는 건데 이 아저씨 봤어요? 무지 재밌어. 정말이죠? 얘 끝내준다. 너희들 앞으로 자주 와야 돼. 나도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. 그리고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가게 단골만 되면 말이야.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. 이 아저씨 그냥 막 주는 스타일이거든. 야, 아저씨 되게 멋있다. 멋있긴 있나, 뭐가 멋있어. 아,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구 우리 가게 와서 일할 사람 없어? 아르바이트로 말이야. 아르바이트요? 제가 하면 안 돼요? 저도 잘할 수 있어요. 파는 거 자신 있어요. 이가? 야, 야, 게임팩 덮고 돈도 벌고 이거 완전 꼭 먹고 알 먹고다. 내가 먼저 얘기할 건데. 야, 한 시간에 2,000원이면 정말 많이 주는 거다, 야. 야, 나 먼저 갈게. 엄마랑 신혼 가기로 했거든. 야, 조금만 더 놀다 가지. 안 돼, 가야 돼. 안녕. 안녕. 대단하다! 어디 다친 데 없어? 너 병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괜찮아? 너 정말 멋있다. 영화 같아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내가 어떻게 거길 뛰어든 거야? 난 분명히 보고만 있었는데 내가 왜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거야? 진짜 꼭 누가 날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. 소름이 쫙 끼치네. 혹시 나한테 이상한 힘이 생긴 게 아닐까? 그런 게 어딨어. 모르겠다.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. 드디어 대일본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. 이도 없으니까 조선 어린이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빼앗긴 땅 조선을 다시 찾고야 말겠습니다. 그리고 그 부채도 다시 찾아서 400년 전의 전설을 끝장내고야 말겠습니다. 조선은 없습니다. 대려해가 반전! 반전!
아니야! 어, 너무 미안하다. 수아, 그렇지. 근데 맞지?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? 아, 이 정도는 약과요. 이런 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게임을 해요. 야, 죽으러 죽어. 어, 좀 피했어. 어, 그냥. 어, 왜 그러지? 아, 왜 끄세요? 아니요. 그럼 왜 그러지? 아, 꺼진 김에 그만해라. 아, 한 판만 하고요. 왜 저런 걸 만들어 팔어? 또 꺼졌네? 아버지죠? 아니야. 아, 리모컨도 네 앞에 있는데 뭘. 어? 근데 왜 그러지? 어쩐지 공짜로 준다 했어. 아니, 근데 이 부채 지금 무슨 냄새냐? 아, 아버지, 그 일로 주세요. 이 거야? 어디서 났어? 준 거예요. 아, 그런 걸 뭐하러 주워갖고 다녀? 지저분하게. 버릴게요. 이상하네. 한 도대체 어디, 그게 어딜 갔지? 한 발쪽도 없어지고. 내 이 녀석을 그냥? 어? 이게 뭐야? 용이야. 아이고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니 왜 양념도 안 한 무기냐? 그릇째 갖다 먹어, 미련하게. 무기야? 아이고, 능청은. 아이고, 단팥죽도 다 갖다 먹고 이 녀석. 아, 아니요.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? 이 그릇이 여기 다 있는데도 아니야? 아, 먹었으면 먹었다고 해야 새로 살 거 아니야? 아, 정말 아니에요. 아이고, 됐어. 이게 뭐야, 방 좀 치워. 도깨비 난장판 같이. 아, 미치겠네. 아니, 누나 먹으면 먹은 거지. 아니, 왜 남의 방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난리야? 서울 YMCA 강남지회가